세상에 여러 가지 그런 삶들을 보면서 제가 또 다시 어떻게 살까 하는 좀 에너지를 좀 얻어서 오고자 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이제 감자전 하나 먹고 가려고요. 감자전 맛있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맛있게 구워졌습니다. 이제 얼른 먹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려고 하는데 비가 많이 오네요. 예,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 가기 전에 버스 타기 전에 엔젤리어스라는 그런 커피숍에 들어왔어요. 브랜딩한 거 약간 다크맛 나는 커피? 한 잔에 5,000원짜리. 우리 몇 명 구독자분들이 이번 여행에 하라고 용돈 주신 걸로 이제 커피도 마시고 하려고. 손톱도 이제 오늘은 깎았어요, 손톱. 그래, 미란이가 그 버스 시간이 이제 1시 반이거든. 그러니까 미란이한테 터미널 좀 태워줘라. 그래가지고 만나서 미란이한테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여기 태워주더라고요. 하동 터미널. 여기서 남부 터미널까지 4시간.
4시간에 도착하면은 조계사에 있는 우리 동대에 후배가 있어요. 내가 4학년 때그 사람, 그 선생님이 1학년이었는데, 그 선생님 만나가지고 이제, 거기서 스님이 나 저녁밥 사주고 그 공항까지 태워다 준다고 그랬어. 평상시에 이런 거잘안사 먹어요. 아니 뭐 5년 만에 한번 나가는 건데 먹어봐야지. 시간이 한 30분 시간 여유 두고 내가 왔거든. 그러니까 한 20분 정도 여유가 있어서. 일탈한 느낌 있잖아요. 청소년 시절에, 응? 엄마 말안 듣고, 가출해가지고, 제가 막 호기심에, 막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어. 가출한 것 같아, 같이. 아니, 하동에 엔젤하우스가 있는 줄 알았는데, 커피값이 이리 비싼 줄 몰랐네. 커피가 거의 5,000원, 5,500원이네. 밥한 그릇 값이네, 그죠? 이제, 여기서 이제, 그거 하고, 버스 타러 가야죠. 근데, 제가 서울 도착하면은 또, 영상 가서 올리겠습니다. 우동 버스 탔습니다. 4시간 걸린다 그러니까 잠깐 쉬면은 도착할 것 같습니다. 야, 버스 진짜 얼마 만인지 모르겠네. 그래도 도착하면은 도반 만나기, 도반이 나오기로 했으니까요.